왔다. 하이하이. 나도 V앱 틀어야지. 하이하이. 됐어. 브리노마스. 브리노마스. 어때요, 브리노마스? 잘했지? 감사합니다. 댓글이 갑자기 엄청 막 후다다다다 오네. 와, 이 구도로 이리노를 보다니 나 지금 감격스러워. 이게 신기하네. 네, 굉장히 묘해요, 이게. 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컴백하고 나서 이렇게 막 하이보다가 직접 이렇게 진짜 소개하고 막 그런 거 해보니까 되게 떨리네요, 이거. MC분들하고는 그막 연습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요. 다들 낯을 많이 좀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서. 네, 그렇지. 저희 다 괜찮게 친해지고 있어요. 리노 마이크 거꾸로 든거 실수야? 아, 실수 아니죠. 제 무대에 실수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반바퀴 돌려서 거꾸로 잡고 립싱크하는 퍼포먼스예요. 왜냐면 너무 앞으로 하면은 뻔하지, 재미없잖아. 맞아, 정우님이 커피 사줬어요, 커피. 연습 때도 사주시고. 짠. 아, 서로 이제 말 놓기로 하고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딱말 놓기로 하고 다음에 보면 꼭말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딱 만났을 때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조금 말 놓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존댓말을 서로 또 하고 꽤 그래요, 지금. 서로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가 봐요. 아, 마이크 거꾸로 노린 거라니까 실수 없어요. 아니, 연습 때도 진짜 거꾸로 딱 잡았어요. 근데 사실 그 마이크 그런 MC의 자질을 타고났어. 아니요, 카메라 리허설도 얼마나 떨었는데 말 더듬고 그냥 막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가만히 서서 얘기하는데 땀이 난다니까요? 아, 염색. 염색했지. 오늘을 위해서 염색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진해 보인다. 원래 이렇게 진한가? 염색 했지. 맞아, 애들 다 봤다 그러던데. 애들 다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시더라고요. 애들 다 봤다고. 아니,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 아직 버퍼링이 걸려있네. 날씨가 좋네. 이게 지금 제가 횡설수설해도 이해해줘야 돼요. 아직 그 음악 중심에 그 멘탈을 놓고 와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생기네. 덥주분들 인터뷰할 때는 그래도 편해 보였어. 그래도 킹덤에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은근히 되게 반가워요. 이게 너무 떨리잖아요. 떨리는 와중에 이제 좀 아는 얼굴들을 보면은 그나마 조금 막 편해져. 다행이지. 아, 데키라에서도 몰렸다고. 맞아요. 0K 선배님 보셨다고요? 진짜요? 아이고. 아, 월요일 날 엄청 놀림받겠는데? 아. 괜찮아. 월요일 날 마음의 준비하고 가야겠다.
스키즈 컴백하면 인터뷰 신나겠네. 그죠? 딱 지금 그 생각 엄청 했어요 오늘. 만약에 와서 애들이 와서 컴백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이야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스키즈의 텐션이라 엄청나지. 승민이가 버블로 귀엽대 크크크크. 네? 데키라 벌써 잼나.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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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아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 그.. 예, 밥 먹었어요. 진짜 좋은 거 먹었어요. 정우님께서 그게 도시락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것도 먹고 이제 저희 밥으로 시킨 족발 보쌈도 먹고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했어. 행복하지. 왜 그렇게 잘생겼을까? 아 감사합니다. 도시락 마크님이 보내주셨대. 아 맞아요 맞아요. 마크 선배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잘 먹었습니다. 어 진짜 이게 멘탈이 안 돌아온다. 이게 그 댓글을 읽고 있는데 제 눈은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막 딴 데 가 있는 느낌이요. 오. 항상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니노 정신줄 잡아. 아, 엄마가 그 순둥돌이가 보고 있었다고 그 영상 보내줬는데, 이번엔 베개 위에서 보시더라고요, 순이님께서. 우리 리노 평생 낯가렸으면 좋겠어. 귀여워. 아, 평생? 아니, 그래도 친한 사람들하고는 친해져야지. 기분이 뻥할 거야. 맞아요, 맞아요. 최고 다 수고했다.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순이 귀여워. 그치. 리노씨 전복도 야무지게 드셨어요? 아 메뉴들을 알고 계시는군요. 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갈비찜하고 네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초밥도 있던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재밌게 해야죠. 네 그럴 거예요. 혹시 보일까봐 밖에가 이 깜짝 출연하시면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살짝 가려야지. 아 어제 티저 맞다. 티저도 떴지.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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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떴지. 그거는 진짜 중독성 강한 거 같아. 어제 도미노 티저 나온 거 보고 애들이 한 번 까딱하면 이미노 이미노 거리던데. 한 번 까딱하면 이미노 이미노. 뒤로도 보인단다. 그러니까 여기 양옆으로 다 보여 이게. 자 좋아.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 해야 할까요? 자 옆에만 살짝 가리면 되겠다. 뒤에는 뭐 잘 안 보이니까.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워. 감사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얼빡을 하면 안 보이지. 이거 진짜 지금 엄청 가까이 있는데 내 화면에서는. 리노 프로니까 리프로? 리프로? 다! 진짜 재밌다. 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몰라
잠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 괜찮지? 이게 좀 괜찮네. 이게 진정한 눕방이지. 차는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여서 상관 안 써도 돼. 어, 그래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어, 이거 좋다. 세로로 돌려봐. 세로로 돌려봐. 그럼 이렇게 하면 거꾸로 봐야 되잖아. 제가 저번에 세로 가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세로로 시작했다가 그 방향 전환해가지고 방송 나오게 해버렸지 뭐야. 내가 뒤에 짐 괜찮아. 다 못 본 걸로 해줘요. 그냥 눕고 싶었던 거 아니야? 에이 아니지. 앞으로 세로로 키면 됨. 그렇겠네. 세로로 하면 되겠구나 이제. 나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그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거. 리노 오늘 처음으로 편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좋은 자세다 이거. 앞으로 V앱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누워서 하니까 편하네. 세로로 하면 리노는 편하지만 우리가 힘들어. 맞아. 그 각도에서 힘들지 않아? 괜찮으세요? 엄청 편해요. 뮤비에서 왜 자꾸 이마에 뭐 붙여? 아 그거? 몰라요? 그 몰라요. 그냥 붙어 있어. 그냥 습관적으로 모르게 이렇게 뭐가 붙, 뭘 자꾸 올려놓나 봐요. 심심한가 봐. 리노야 너 새삼 동공 크다. 도미노 입 벌어지는 씬 찍을 때 뭔 기분이었어? 그 되게 신기한 카메라인데 그 예 정말 알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뭐랄까 그 내시경하는 느낌이랄까? 리누야 너 오늘 음색 짱이었어. 산책 다시 불러주면 안 돼? 조금 더 한 번 더 뭔가 주고 싶은 내 맘 달리 오늘도 이어둔 거릴 어째처럼. 나도 피자 시점은 처음이야. 진짜 기발한 그런 뮤비였죠. 세계 최초 내시경을 뮤비로 내는 아이돌. 승민이는 그 씬 찍고 모니터링 하다가 도망갔다던데. 전 모니터링 못했어요. 난 차마 볼 수가 없었어. 그 씬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스테이들은 편집된 걸 봤지만 저희는 편집되지 않은 걸 봤기 때문에 저의 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되었었죠. 도미노가 트위터에 진짜 쓴 것도 봤어? 아 그거 봐. 도미노 해서 한 거 그거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렇게 왔다고. 신비로운 인체 탐험 시간. 리노야 현진이가 너 너무 잘했대. 귀여웠대. 감사합니다 현진씨. 네 감사해요. 리노야 브리노마스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그때 안무 연습하고 뭐 안무를 이렇게 막 하다가 되게 그 진지한 걸 할까 좀 유쾌하게 할까 막 하다가 뭔가
첫 신고식인데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좀 유쾌한 요소들을 많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마이크 스탠드 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춤을 추고 그리고 또막 하다가 그 브루노 마스 선배님께서 그뭔 소리라는 거지? 어쨌든 그 브루노 마스 선배님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어? 브루노 마스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마이크 거꾸로 잡는 것도 탁 해서 거꾸로 잡으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던 거고. 브루노마스 선배님 너무 웃겨. 선배님이지. 먼저 데뷔하셨잖아. 창빈이도 너 귀엽대. 역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감사합니다, 창빈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저의 음악 중심 MC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하하하하. 정말 고맙다. 핀스를 하게 된 이유는 뭐야? 원래부터 되게 좋아하던 곡인데. 길이 좀 험하네. 원래부터 좀 좋아하고 즐겨 듣던 곡들인데, 제가 브루노 마스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좀더 재, 어, 네. 그, 진짜 브루노 마스 선배님 춤도 좀몇개 넣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 곡입니다. 지진캠이요, 뭐요? 도미노, 도민호, 도민호. 안마기, 아, 아까 덜컹덜컹덜컹 할 때. 안마기 같긴 했지. 1위는 오도, 뭐야. 얘는 앞으로도 눕방하자. 잘생겼다. 앞으로 그러면은 모든 브이앱을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걸로? 그 나쁘지 않네. 나는 굉장히 편하거든. 굉장히 편해요, 저는. 날씨 좋은 것 봐서. 구름! 어제 얘기한 그 구름 조금씩 떠 있고. 굉장히 좋구만, 아주 날씨가. 화창해. 누가 말했냐, 점점점. 한? 구름 둥실둥실. 밖에 보여줘요? 아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지나가시던 분 보이면 어떡해. 몰라. 그냥 저만 봐요. 그 밖에 날씨 보고 싶으면 창문 밖에 보세요. 스키지도 인중 1위 가자. 가자! 뒤에 브루노마스가 와도 리노만 볼 거임.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오호 하면서. 자기야, 정신 좀 돌아왔어? 이제 슬슬 뭔가 맞아지고 있어요. 제 멘탈과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제 멘탈과 몸이 슬슬 붙고 있어, 이제. 그럼 촬영은 폰은 어떻게 들고 있는 거야? 차 안에 거치대 있어? 이 뭐라 그러지? 셀카봉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확보 안 되지. 자, 계속 이렇게 찍으면 오케이.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리노 오늘 헤맸고 대박이었어. 그죠? 헤어 메이크업 의상 다 이쁘죠? 정말 잘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박수! 오늘 셀카 많이 찍었어? 오, 연예인 시점에서의 브이앱 화면 궁금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리노 지금 진짜 고양이 같아. 감사합니다. 오, 박수 올라온다.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입술 뭐 발라 리누야? 아주 탱글 촉촉. 입술이요? 나 뭐 바르지? 발라주시는 거 전 잘 몰라요.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안녕. 나 이제 갈래. 안녕.